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어서오세요. 예. 제 소개를 드리면, 방송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업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되게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신, 저는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용돈 벌려고 장난으로 영업을 했다가 큰 돈을 벌었어요. 영업이라기보다는 반 사기지. 어릴 때 실수니까. 어릴 때 돈을 벌고 싶은데 그때 1978년인가 그때 이제 금전 등록기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옛날 분들 알아요. 이렇게 옛날에 수기였는데 이렇게 두룩두룩 조그만한 영수증, 요즘은 안 쓰죠 그거? 요만한 영수증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탁 해갖고 그게 부가세 때문에 처음 보급이 된 거예요.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이제 안 내니까 금전등록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4%에 4% 매출의 4%를 캐시백 해준다고.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부가세가 10%니까. 그래서 어릴 때 그 계산을 해본 거래요. 돈이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영수증을 모으러 다닌 거예요. 학교 끝나고 혼자 다니기 뭐하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용돈 줄게 그러고 이제 두세 명이 이렇게 모금함을 몰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 거지. 학교에서 불우유토끼 모금한다고 그 어린 놈이. 그리고 그걸 영수증을 모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낮에 한 4시쯤 가면 난 다방인 줄 알고 갔는데 그때 저희 집이 강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그래도 그때도 그게 개발되고 막 그래갖고 좀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 술집이야, 술집. 다방인 줄 모르니까 가면은 영업을 안 해요, 내신데도. 그러더니 조그만 애가 이렇게 뭐 영수증 얻으러 왔다니까 이제 귀여우니까 영수증을 막 준 거야. 근데 금액이 장난이 아니야. 술집이니까. 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쫙 모아가지고 이제 그 A4지 이렇게 갱지에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갖다 준 거예요. 세무서에서 깜짝 놀란 거야. 왜 꼬마가 갖고 왔는데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몇 년도였어? 78년. 그리고 기억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74년. 네, 맞아요. 그때가. 네. 그래서 계산을 내가 했지 나름대로 4%를 계산기를 두들겨 갖고 그때 돈으로 7만 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돈. 그 당시 대졸초임에 아마 7, 8만 원 했을 때야. 초등학교 4학년 놈이 그걸 어떻게 줘요. 뭘 갖고 왔는데. 그래도 줘긴 줘야 되잖아. 이게 나라에서 한 시행이니까.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나 같아도 그러지. 애한테 어떻게 큰 돈을 줘요. 부모님 모셔와라. 바보같이 부모님을 모셔온 거예요. 내가. 옆집 아줌마랑 이렇게 쇼부를 쳤어야 되는데. 순진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안 돌아가. 예, 그것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혼란 다 뺏겼어요. 그 큰 돈을. 그때 복리로 뭐 넣어놨으면 지금 아마 수억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몇 년도 얘기예요, 이게. 40년 넘은 얘기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끼가 좀 있었나 봐. 이게. 그러다가 저희 집이 6학년 때 이제 크게 망했어요. 아버님이 구속될 정도로. 그냥 이제 길거리에 나앉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했고, 저는 쫓아다니면서 도와드린 거예요. 막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돈 버는 걸 좀 배웠죠. 같이 노점상도 했고. 노점상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이 문구점을 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손으로 그린 카드가 한창 유행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재고가 남은 거야. 한 해가 묵은 거야. 한 해가 묵으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아다가 어차피 그 재고니까 그걸 이제 길에서 팔아보겠다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간 거예요. 이제 노점상을 하겠다. 근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다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 장방 입고 모자 쓰고 이제 목소리 변성기 지났으니까 이제 마스크하고 이제 아저씨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그 자리 있다고 아저씨 거기 장사하면 안 된다고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학생이라고 생각 못하죠. 변장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뭔가를 세게 나가야겠다 생각이 든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막 욕도 못하고 순진한 애였는데 그
전봇대를 내가 머리로 막 박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전봇대와 부딪히고 막 욕하면서 막 같이 좀 먹고 삽시다 막 그랬더니 아무도 안 건드리고 막 바닥에서 굴르니까 미친놈이 그러니까 이제 안 건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주인은 내가 비워주면 되는데 왜 아줌마가 상관이냐고 비워있는 거 내가 당사를 한다고 막 뭐라고 했더니 건드리지 않더라고 그냥 많이 팔았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그때 재미가 붙어가지고 또 자리 옮겨가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그 재고를 다 떨었던 기억이 나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여고 앞에서 문구점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주말 되면은 이제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창신동에 서울에는 그 동대문 옆에 창신동이 도매시장이에요. 거기서 물건을 껴다 팔아야 돼. 근데 그거를 늘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내보하고 가서 껴다 드리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물건을 지고 오면 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은광역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 있어요. 야간이 있었어 거기에. 야간 학생들이 무서웠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저를 알아봐요. 여고 아이들이 소망무구 막내 아들 지나간다고 막 여자들이 더 무서워. 그 쉬는 시간 내가 지나가면 막 삐삐거리고 막 이봐봐 가지고 그리고 막 창립 우리 그 개교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문구점에서 제가 어머니 이제 일보라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 날 이제 낮에 이렇게 장사를 하면 그 야간 애들이 원래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사복 입고 막 놀다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교복을 갈아입어요. 그걸 우리 그 문구점 안에 이렇게 쪽방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갈아입고 막 그랬어요. 이제 단골이니까. 그리고 밖에서 막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여고생들이 내가 이제 문구점에 이렇게 있으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이게 지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저를 데리고서 이제 장난하는 거예요. 게임에서 지네가 문구점 들어와서 50원짜리 이렇게 내면서 뭐라 하냐면 생리대 두 개 주세요. 그때 생리대 비상용 생리대를 팔아서 문구점에 들어오니까 두 개 50원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고 다른 부분 파면 되니까 그냥 생리를 주면 확 뛰어나가고 막 그런 기억도 나네. 그런 게 다 이렇게 쌓였나 봐요. 이렇게 장사하고 돈 받고 그랬던 게 아 옛날에 저희 집 잘 살았을 때 극장을 했거든요. 아버님 극장을 두 개 경영했는데 어머니가 매점을 하셨어요. 이제 엄마가 나려면 매점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오징어 굽고 영양갱 팔고 뭐 이만할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러니까 앉아갖고 얼마나 애가 귀여워 이렇게 어릴 때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력 강한 자식을 키우려면 제일 좋은 건 집이 좀 많으면 돼. 아주 이렇게 이런 아들이 나와.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저도 아 우리 애들을 좀 훌륭하게 키우면 내가 좀 망해야 되는데 그 애들은 훌륭하게 키우는데 집사람이 고생할 것 같아갖고 그때 제가 어머님이 도시락 장사 그때 도시락 배설도 하셨어요. 서울역 쪽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이렇게 그때는 도시락이 일회용 도시락이라 야간 도시락이라 한번 갖다 주면 한번 가지러 가야 돼요. 두 번 가야 돼 배달을. 그럼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손수레 끌고 다니면 집에 오면 끙끙거리고 주무세요. 다리를 주물러드려. 그때 기억에도 누나나 형은 없었어. 제가 막내인데 어릴 때부터 형 누나는 밖으로 놀았거든요. 기억이 없어요. 누나한테 한 번이라도 밥상을 차려본 거 본 적이 없어. 우리 누나가. 이게 다 밖으로 놀아서. 형도 집에 안 들어왔어. 늘 나만 있었어 집에는. 내가 연탑불 갈고 빨래하고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드리면서 어머니가 이제 코를 보면서 주무시더라고. 그때 제가 맹세를 했어요. 그때 중2 때야. 나는 커서 절대로 사업 같은 거 안 한다. 늙어 죽을 때까지 월급쟁이 한다고. 그리고 맹세를 한 거예요. 왜? 내 아내를 이렇게 고생시키기 싫은 거야.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뭐 흥하면 뭐해? 또 망하래. 흥하면 또 망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해? 몇 년밖에 안 돼.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제가 월급쟁이라고 버티다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회사에 충성을 다한 거야. 흠씬 쇼스타 할 때 얼마나 좋아. 막 억대 연봉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유통사에서 억대 연봉을 준다는 건 유통사가 원래 짜요. 월급이. 제가 상무보다도 월급이 높았어요. 35살 나이에.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샘플 막 주죠. 뭐 방송 끝나면 이렇게 요리 방송 끝나면 또 다 싸줘요. 그거 되게 좋아요. 쇼호스트가. 근데 잘린 거예요. 사장님 잘리면서 제가 이걸 너무 잘했거든요. 사장님 초대석까지 잘렸어요.
야 운명이더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더라고요. 하는 쪽 좀 망해요. 제가 파는 건 잘 파는데 귀가 얇아갖고 뭐 좀 하자 그러면 투자하고 안 되고 투자하고 안 되고 지금도 그래요. 어디다 뭐 돈을 잡는데 지금 뭐 공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나는 사람을 설득하고 파는 건 잘하는데 비즈니스 경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도 제가 경영하지 않아요. 김현석 송영 아카데미잖아요. 제 제자가 경영해. 다 줬어 경영권. 수익 나면 반반, 망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잖아. 월급도 주고. 엄청난 조건이네. 어? 엄청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죠. 근데 주식을 준다니까 안 받더라고요. 주식 주면 이거 똑똑한 친구야. 줘봐야 뭐 주식적인 거 아니까. 잘해요. 잘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저랑 한 지금 6년째 같이 사업하는데 작년부터는 자기도 손해가 나면 돈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소리는 안 나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1년에 한 1억씩 까먹었는데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나요. 조금은. 다행히도 그죠. 그래도 근근히 16년을 했어요. 학원을. 매년 1억씩 까먹으면서. 그게 학원이 있는 거랑 그냥 우리 강사들은요. 이게 대부분 이게 장돌뱅이에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무실이 없어요. 그냥 형식상 사무실이지 자기 사무실 없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베이스 캠프가 있고 내 집이 있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광주에 오는 것도 제가 기업체를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참 좋아요. 돈도 많이 주고 감사해요. 그리고 가면 너무 좋아해주고 근데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3일이더라. 그죠? 그렇게 전재전능하신 하느님도 매주 부르잖아요. 매주만 불러요. 수요일 날 나오라 그러잖아.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에 나오라 그러고. 그죠? 왜죠? 그 세계적인 아니 하느님처럼 명강사 예수님처럼 명강사가 되시네요. 사람은 어때? 동기가 떨어지게 되겠어요. 그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이렇게 특강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학원에 막 모셨어요. 저희 학원에 학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방 계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금 열심히 지금 고생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저분 저렇게 여기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기 대표님이야. 이래서 여기 지혜인 코리아 대표님이세요. 저분이 정말 대단한 게 한 주도 빠짐없이 매 주말마다 올라와서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을 받았어요. 또 1년 가까이 한 과정 끝나면 또 배우고 또 무슨 책 쓰기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스튜디오를 보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 만드는데 얼마 드냐고. 그래서 요거 제 학원에 있는 거 요거 축소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방음 장치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명도 좀 달고 여기다 이제 카메라 달고 그러면 이게 스튜디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요걸 만든 거야. 교육용도 되지만 유튜브 방송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요맘때쯤이네 우리 만든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야 내가 그럼 한번 내려가서 강의해 줄게 하고 시작된 거야 이게. 근데 너무 많이 온 거야. 여기서 못했어. 좁아가지고. 그래서 저 옆 건물에서 했어요. 원래 첫 강의는 첫 강의 너무 많이 지금 얘가 세 배가 온 거예요. 원래 개업발이지. 그 다음 달에는 뭐 얼마 안 오더라고. 꾸준히 지금 오늘 되게 많이 온 거예요. 여기 보통은 8분? 9분밖에 안 와요. 지금 많이 몰고 오셨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소개한다는 한 번. 50%. 아,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라는 거지. 제가 바라는 게. 그래서 이게 매달 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가 처음 시작이 돼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부산, 대구, 전주도 했었어요. 전주. 근데 전주는 석 달 연속 3명씩 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세 명은 좀 안 되겠더라고. 전주는 요즘 못 해요. 그래서 전주 계신 분들은 좀 가까우니까 광주나 대전으로 오시라고. 내일은 대전합니다. 어제는 부산 했고요. 이렇게 어쨌든 다섯 명만 넘으면 해요. 근데 다섯 명이 안 되면 조금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 달 연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매달 오고요. 한 번 오셨으면 오늘 이명을 내고 오셨죠. 그렇죠? 다음부터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약속 같은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면 안 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오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쪼개가지고 제가 또 콘텐츠도 만들고 그리고요. 제가 책도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 고민 상담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돼서 그런 또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좀 오늘 좀 좁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면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